안녕하세요. 러셀 강남에서 2월 재수생 우선 선발반부터 공부하여 강원대학교 약학과의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김태환입니다. 먼저 저는 재수종합반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채우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기숙학원은 저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자습을 오래 할수 있는 학원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러셀은 학생들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과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며,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확보되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단과 수업에는 메가스터디 인강에서 보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어서 러셀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끝나고 한두 달 정도 공부가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원래 잘하던 부분에서도 오류 사항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으며 일찍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러셀에서 관리를 받으며 공부를 했고, 기초부터 다시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일찍 시작한 보람이 됩니다. 6월 전까지는 모든 영역에서 행동 영역을 만들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양승진 선생님은 행동 영역을 정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십니다. 따라서 비단 수학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행동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영역에서 기출 문제를 복기하며 문제 속의 표현 속에서 해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정립했습니다. 6월부터는 행동 영역을 엔제와 실무에서 적용시켜보며 실력의 향상과 실전 경험까지 쌓았습니다. 6평, 9평 후에는 문제를 외우다시피 하여 원래의 기조에 대해서 익히려 노력했습니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를 보며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한 문제당 1분 내로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학 작품은 매일매일 기출 한 세트씩 풀며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비문학은 이원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논리적인 구조를 잡아 나갔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원준 선생님의 강의는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실 뿐더러 선지의 정확한 정오 판단까지 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수학 과목은 양승진 선생님의 전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실전 코드에서 해야 하는 행동 영역들에 대해서 배우고 문제 속의 표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파이널 강좌를 들으면서 6평, 9평에서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시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탐구는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을 선택했습니다. 과탐은 현역 때부터 탄탄했다고 생각했지만 재수와 삼수를 거치며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기출보다는 고난이도 엔제를 활용하여 이 점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생명과학은 여러 경험을 쌓으면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성을 들여 풀면서 처음 보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구과학은 모든 개념을 수능 특강에다가 옮겨 적으며 수능 첫날까지 복습을 했습니다. 러셀 단과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하기에 어려운 과목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많은 학생들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양승진 선생님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수학 공부에서 기본적인 행동 영역들을 정립해 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의 관리가 가장 좋았습니다. 자습을 할 때도 항상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면학 분위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바자관에서도 반을 나누어서 반마다 다른 장학 혜택을 주어서 더 높은 반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능 시간표와 유사한 표준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출결 관리가 확실한 점이 좋았습니다. 러셀 모의고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러셀 모의고사는 어렵지만 과하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부할 게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든 과목에서 러셀 모의고사는 시중 사전 모의고사 중에서도 최고의 퀄리티이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에 좋았습니다. 많은 좋았던 점 중 1년 동안 학원 내외 모든 생활에 관련해서 도움을 주셨던 점이 좋았고, 대학 수시, 정시 상담을 정말 잘해주셨다는 점 또한 좋았습니다. 학원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든지 새로운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한 여러 상담뿐만 아니라 생활 컨디션 관리에도 부모님과 같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대학 수시, 정시 상담에 있어서는 제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열심히 준비해주셨고, 덕분에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순간이 힘들지만 지나가고 나면 웃는 날이 언젠간 옵니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언젠간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